그만들래요. 나 두 사람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어요. 안 보여요? 나 힘든 거 안 보이냐고요. 더 이상 뒤에서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착한 오빠 노릇 안 해. 지금 이 손 놓으면 나 다시 못 잡을지 몰라. 잊었니? 날 잊어버렸니?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?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면 너와 거닐던 길에 우두커니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. 잊었니? 날 잊어버렸니?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.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. 가슴에 널 눈부리고요.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? 재아 씨, 미안해요. 나보다 힘들죠? 인주 명장 만들고 나면 그땐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? 당신 그 냉정한 태도에 준영이, 아니 우리 인주 다가오지도 못하고 상처받을 거야. 날 왜 데리고 갔어? 날 왜? 날 버리고 갔어? 왜? 여긴 아리랑이야.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전통한식 고유의 맛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니? 상대는 어린이잖아. 입맛 좀 맞춘다고 전통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진짜 그만해. 저기 그 신메뉴 개발은 명장님의 고유 권한이야. 그러니까 이것들, 야 둘 다 나가. 나가 빨리. 미안해. 요즘에 아리랑 매출이 가장 좋을 때라 내가 마음이 급했나 봐. 뭐야? 너 왜 이래? 나 이제 너랑 안 싸우려고. 죽기보다 싫겠지만 네가 나 좀 받아줘야겠다. 인주야.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실현실에 가기. 엄마,
이따 인주랑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저녁 때 집으로 가도 되죠? 괜찮지? 그렇게 해요, 엄마. 우리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. 그래, 그렇게 하자. 이따 집으로 들어와. 제가 인주인 줄 알고 주시려던 거잖아요. 인주야. 제가 미련 떨어서 그렇지 오빠랑은 진작에 끝났어요. 빨리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. 가보겠습니다. 다 가짜였대도 이 반지 받을 때 재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 안다. 이게 뭐야? 도윤이가 아는 기자 없냐며 부탁해서 자기 이름 나가면 곤란하다고. 정신 나간 놈. 아는 기자 대신 바로 어머님께 달려왔어요. 날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? 물론 회장님은 아니죠. 도윤이 부자 엄마라면 얘긴 다르지만. 나 60이 넘어서도 가면 쓰고 푸드쇼를 벌일 거라고 생각해? 하지만 내가 가면이 필요했던 건 신비주의 때문이 아니라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야. 그런데 이제 준영 씨한테 보이고 싶다? 설마 준영 씨가 해밀이 김도윤이라는 걸 알고서도 마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? 엄마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제가 이긴 거예요? 그래? 그래 이긴 거지 뭐. 근데 고양이 닮은 개가 있나? 어릴 때부터 항상 제가 이겼다고요 오빠를. 아 정말? 그랬구나. 싸울 거 없어. 둘 다 키운 거. 인주 왔구나. 네. 왜 이렇게 늦었어? 얼른 씻고 와. 밥 먹자. 다녀왔습니다, 아빠.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. 네. 네가 이 집에 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방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. 우리 볼 때마다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이 안쓰럽잖아. 나한테 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. 나가서 엄마 앞에서 해. 우리 둘 다 성인이야. 너랑 나랑 처신 잘해야 식구들이 안 힘들어. 제발 그만둬. 차라리 꺼지라고 해.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내 거니까 조용히 사라져라. 억울하고 화나서 못 살겠다 소리 지르라고. 그럼 꺼져줄래? 맞아.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나. 네가 받은 사랑 다 받으려면 22년이나 걸리잖아. 그래서 노력하려는 거야. 또다시 아까운 시간 흘려보낼 순 없으니까. 걱정 마. 난 22년 동안 한 번도 강아지 고양이 얘기로 웃어본 적 없으니까. 하인주 나가줄래?
옷 갈아입어야 해. 인주 좋아하는 거 반, 그리고 준영이 좋아하는 거 반. 나하고 아버지는요? 너도 다 좋아하는 거잖아. 장난꼬만 치고 어서 먹어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야, 얘 좀 팍팍 먹어라. 어? 엄마가 고생해서 만들어줬는데. 자, 이거 좀. 이 그만들 하세요. 뭐 애들도 아닌데. 애들 뭐 이거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. 맛있게 드세요. 저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날게요. 죄송해요. 아, 그럼 이따 죽이라도 끓여줄 테니까 나중에 먹어. 앉아. 여기에 너보다 안 불편한 사람 없거든? 다들 좋다, 행복하다, 즐겁다 연기 중이니까 너도 같이 적응할 때까지. 그만둬. 됐어. 먼저 들어가 쉬어. 대충들 먹은 것 같으니까 차 한 잔씩 하자. 할 얘기도 있고.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? 나중에요. 엄마하고 아빠한텐 너희들 모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이다. 어느 때라도 이 말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. 여보, 나중에. 내 잘못으로 바뀐 준영이, 인주, 호적 되돌렸으면 좋겠다. 여보, 어차피 세상 사람도 다 알아. 하루라도 빨리 이름 찾아주고 적응하는 게. 싫어요. 하인주, 내 이름이에요. 널 내치는 거 아니야. 두 사람 모두 정식으로 우리 딸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거다. 차라리 그냥 절 호적에서 지우세요. 저도 반대예요. 마,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. 우리 의미 두지 말자. 네, 저도 싫어요. 임주야, 죄송해요 아빠. 저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누군가 절 그렇게 부르면 다들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이름이 싫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.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고준영으로 살까 그랬나 봐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같이 살았어도 독립할 나이예요. 아리랑에 있는 것도 힘드시면 제가 나갈게요. 죄송합니다. 준영아! 정말 이렇게 우리 인주 보낼 거야? 엄마, 엄마 준영이 또 버리신 거예요. 이대로 보내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. 엄마,
네가 바다에 빠지는 악몽을 꿔. 너한테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.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있구나. 만지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밤마다 정신없이 일어나서 나갔다 돌아오고. 그런데 널 이렇게 한번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그 아이도 딸이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. 그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딸일 테니까. 근데 이 마음이 참 서운하고 억울하고 욕심나고 내가 괜히 돌아왔구나. 잘못했어. 엄마가 잘못했어.